오늘은 2021년 6월 5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진 농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평창은 자연적인 특성상 지형이 험난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많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평창은 산악지역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산악지역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를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한반도에는 태백산맥이 가장 큰 산맥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태백산맥이 강원도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가장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임에 틀림없고요.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은 이런 산악지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전체 지역의 70% 정도가 이와 같은 해발 고도 700m 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조건에서 성장하는 오가피는 반드시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